우리 창세기 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받았고 이것을 몰라서 지금도 운명사주 팔자에 묶여서 고통받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한 번 정도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알아가야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내 개인의 복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이 그런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고백 할까요? 마태복음 16장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뭐 안 한 사람은 안 해.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성경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주는 그리스도시다. 근데 성경은 뭐라 했냐. 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 반석이 뭐, 이 고백을 할 때 내 반석이 뭐가 되냐. 내 교회로 되냐. 이거 내 말이 아니라 예수의 말이요. 응? 교회가 성인단 말이에요. 내 교회가 성인 것이다. 응?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음부의 권세가 꺾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신앙고백 하나 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신앙고백 하고 안 하고는 엄청난 많이 차이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를 신앙고백해야 돼. 왜 사람들이 이 마귀한테 잡혔냐? 신앙고백 안 했으면 다니까. 그러면은 오는 일 있잖아. 나가는 일이 있어. 오는 일 있잖아. 뭘 준다면 천국 열쇠를 내게 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고백 안 했는데. 우리 렘넌트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고백 하면 이런 역사 일어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주부터 진짜 새롭게 도전해야 돼. 아는 것이 아니야. 사람들이 아면서도 안 하더라고. 주는 앞에 가로를 놓고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여기다가 자기 문제 집어넣어. 이? 나보다 앞서지 말라니까요. 이? 이걸 잘 이게 내가 시켜. 시키면 못 하시더라고. 이게 내 거로 만들어야 돼. 내 거로. 여러분이 언제 정도냐. 상대방이 딱 앉았단 말이요. 쓸데없는 사람이 올 게 없어. 하나님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당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합니다. 마귀에서 와서 하나님을 도와주고 죄를 지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당신은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갑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당신은 그 행복 때문에 영원한 축복이 들어갑니다. 나를 때 예수님 영접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동으로 나와야지. 자동으로. 이거 우리 전도자예요. 전도자. 응? 내가 빨리 했는데 시간 없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 입술에 그냥 붙어야 돼. 그냥 붙어가지고 이 복음이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막 자꾸 막 뭐가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막혀버린 거예요. 다른 거 실컷하고 복음 전을 준비 안 됐어. 성령께서 알아서 성령께서 벌써 준비해 놨어. 성령께서 어떤 마음 주냐. 담대하게 막 전할 수 있는 마음도 주고 이 사람이 마음을 줄 수 있다 이랬는데 멍 때리고 있어. 멍 때리고 있어. 복음 전하지도 못해. 응? 복음 전하지도 못해. 우리가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응?
그래서 저는 나의 건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진짜 기도하면서 예, 여러분 그 한이란 게 있잖아. 한 건성으로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이거 병원가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정말로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 반석이 내 신앙이 위해 교회에 가서 성공의 역사를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는 진짜로 도전해야 돼요. 모든 일을 가지고 신앙을 해야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도전. 도전해야 돼. 우리 김자 집사님도 그 기차에 놓고 나오간다 중요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시간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거든요. 주님은 우리 기타니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되십니다.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일단 교회가 세워진다니까. 일단 기찬이의 마음속에 교회가 세워지. 교회란 말이 뭐예요? 주인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잖아요. 주인이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응? 교회가 세워져. 일단 교회가 세워져. 교회가 세워지니까 뭐 어떻게 돼요? 또 떠날 것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귀신의 존재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같이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같이 고백하는 사람. 응? 저희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랑 기도했는데 기도를 딱 동일하게 했어. 응? 기도가 틀린 것이 아니라 응? 다른 기도할 바에는 그냥 신앙을 해. 그냥 신앙을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면 다음에 이 기도가 나 차라리 어정쩡한 기도할 바에는 응? 한 명이 돌아가면서 주는 가르쳐서 안 가르쳐서 이걸 이해를 못하더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멋진 기도했어. 고백했는데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고 성령열쇠를 너에게 준다. 성령열쇠가 뭔지 아세요? 하늘문을 열을 키해요. 그 축복을 준다는 의미니까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해야 돼. 오늘 성경 보니까 우리 하나님 복받도록 만들었잖아요. 복받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그 복을 하나님이 먼저 말씀으로 주시겠다 약속을 했는데 이 말씀을 놓쳐버린 게 죄예요. 죄. 말씀 놓쳐버린 게 죄거든요. 말씀 놓쳐버리고 한정한 내가 모든 일이 잘 된다. 아유 예배한테도 그건 복이 아니요.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아이고 내가 예배 성공했는데 뭔 일이 안 풀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 찾으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근데 그 말씀을 왜 놓쳤냐. 성경만 말해요. 마귀에게서 왔어. 오늘 뱀이 여자에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뱀이 말한 거야. 뱀 속에 그 전 저를 뭐냐. 뱀 속에 마귀가 들었다. 이게 뱀의 소리가 아니야. 마귀의 소리야. 마귀의 소리. 응? 성경은 그걸 밝히는 거예요. 뭐라냐?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죽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뱀은 뭐라고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놓쳐버리면 정령 죽는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너 불신자처럼 살아야 돼. 그 말이에요. 예배 성공 안 하면 너 운명사도 팔자에 묶여 살아야 돼. 그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그러잖아요. 우리 뭐 유튜브를 할지 뭐 TV를 할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운명문 얘기를 자꾸 하나님 말씀 아닌 소리들이 자꾸 들리잖아요. 뭐 먼띠 만나가지고 잘 살아야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먼 영이랑 잘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소리 아닌 소리들이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가 듣는 귀문은 달라지고 사람의 소리 귀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히게 말하죠.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 그 뒷말이에요. 뒷말이 살벌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가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돼도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 뜻인지 깔린지 아죠? 하나님 없이도 너 살 수 있어. 예배 안 들어도 너 사는데 문제 없어. 예배 안 들어도 좋은 남자 만나고 배경 좋은 사람 만나면 돼. 그 말이 그 말. 근데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사단의 전략이 들어왔어요. 창세기 주기를 봐요. 그 이후로 자녀에게 살인사건이 벌어져. 그 이후로 어떻게 되냐. 응? 가정이 깨져버려요. 가정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 가진 자와 언약 가진 자가 만나야 돼. 그래야지 그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자녀가.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남자를 만나더라도 외모도 물론 봐야 되지만 뭐라 했냐. 저 사람이 언약이 있냐. 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냐. 그걸 봐야 돼. 그걸 봐야 돼. 그걸. 성경은 그것이 복이라고 해. 그것이 참 복이라고. 그런데 그렇다면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마귀는 어떻게 얘기를 인간을 속이냐. 마귀는 어떤 존재이냐. 첫째로 잘 들어봐서 주보에도 나와있어요. 주보에 없는 것들만 여러 번 적고 기록하면 돼요. 마귀는 첫째로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 성경이 이렇게 나와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에스겔서 26장 14절로 17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고 지키는 그룹이여. 천사를 말하죠. 내가 너를 세우매. 하나님께서 천사를 세웠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하나님 중요한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천사에게. 근데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것이 완전하더니. 하나님 만드시고 완전할 수밖에 없죠. 근데 마침내 내가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러분 불의가 뭔지 아세요? 악이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악을 뭐라 했냐?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아버린 거예요. 이게 불의예요. 불의.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한 복을 안 받는 거,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였다. 하는 일이 많으니까 강포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더 네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포악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범죄하였다. 너 지키는 그룹아 천사죠.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하겠다.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뭐라 해요? 더럽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까지 굳이 실패하면서,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새벽 기도라도 나와야 돼. 새벽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난 시작한다.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예배 빼먹어버려. 그런 나의 영적 상태가 아니라 내가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 아니면 새벽 기도라도 가서 말씀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야, 그 중심. 그 중심. 그러면서 그 결과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였도다. 쫓겨났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고 상관없이 이탈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귀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대적.
하나님 영광을 가로챈다는 걸 하나님 대적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은요 마귀입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나 우상숭배하는 나라를 안 가르쳐줬어도 용을 숭배해요. 근데 성경은 용을 말하냐? 마귀라고 말하고 있어. 마귀. 여러분 이게 용이 막 멋진 거 아니에요? 용이라는 것은 진짜로 이게 성경 말하냐? 정확하게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어.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나 그 귀신도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 맨 위가 마귀 사탄 그 밑이 귀신들이요. 귀신들. 응? 이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하니라.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다 쪼, 응? 힘이 없어. 큰 용이 내쫓기니 마귀죠.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천하를 꿰는 거예요. 속임수 쓰는 거예요. 복음 모르도록. 정확한 복음으로 사는 소리 못 듣고 꿰는 거예요. 꿰는 거.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나 마귀에 대한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귀는 둘째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 어떤 친구 그래요? 내가 타로전 봤는데 너무 귀신처럼 맞춘다. 여러분 타로 본 사람들이 서양판 무당이에요. 무당. 그 사람이 맞는 소리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어떤 목사님이 이제 무당 사역하신 분이 이렇게 무당집에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깨제자에게 갔어. 그날따라 깨자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무당이 목사님의 과거를 쫙 맞춰본대요. 무당이 순간적으로, 아니, 목사님 순간적으로 움찔했어. 왜? 혼자만 간 것이 아니야. 팀이랑 같이 갔는데 들켜버렸거든. 근데 목사님 순간적으로 그냥, 그래, 나는 옛날에 그렇게 살았지만, 이젠 하나님의 찬수잖아. 무당이 과거 맞추니까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지고 목사님 옆에서 이제 길을 딱 드는 거예요. 목사님 순간적으로 그랬대. 그래! 나는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 그러지만 내가 예수 믿고 그 문제에서 빠져나왔다. 그럼 너는! 하니까 무당이 그냥 맥을 못 치더라. 무당이 하는 말은요.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때뿐이야, 그때뿐. 그때뿐이야.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가지고 무당을 쫓아가잖아요. 무당을. 오죽 바보 같으면 결혼 문제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결혼 문제 가지고 이 남자 만나야 됩니까? 이 남자가 일단 건강하고 이 씀씀이가 예쁜 거 그것도 보고 그걸 봐야지. 그 다음에 이제 가족적으로 병력이 있는 거 그거 봐야지. 이게 씨알 때문에 그걸 본단 말이죠. 씨알 때문에 그걸 궁합을 본단 말이죠.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이에요. 우리나라의 무당이 100만 명이랍니다. 무당이 한 해 수익이 어마어마하대요. 이 귀신들이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귀신들은 사람을. 진짜 하나님 자녀가 무당집에 가면 무당 맥도 못 쳐요.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 한번 가봐. 맥도 못 쳐. 이 무당이 그냥 식은땀을 흘려, 식은땀을. 나도 가봤지. 거짓말장.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요,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일 생각을 해요. 죽일 생각.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자기 운명도 빠져나오지 못한 주제에 다른 사람 이 운명을 봐준다고. 그 저주가 자기 자식한테 물려가는데 그것도 끊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운명을 봐준다고. 마귀는 거짓말자예요. 인류의 조상까지 찾아가서 속였어요. 아담과 하와까지 찾아가서 속였어요. 죽지 않는다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 왔어요. 육신적인 죽음이었고 영적인 단절, 영적인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마귀는 특징은 이? 분리하는 자예요. 분리하는 자. 작고 나눠요. 작고 나눠요. 그리고 마귀는 이간질이에요. 이간질. 마귀는 자꾸 이간질이에요. 분리해요. 분리. 복음하고 분리시켜버려. 이간질이에요. 이간질.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로 5절. 우리는 이제 5절 봤잖아요. 5절. 근데 이 막 그 하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아담이 뭐라 했냐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막 찬송을 하는데 말씀 딱 놓쳐버리니까 이 여자에 대해서 불평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이 여자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다. 분리시켜 분리시켜 분리시켜.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켜요. 잘 들어봤어요.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 이다. 언제는 찬송할 때도 언제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0절에는 지난 과거의 실수와 허물을 꺼짐에 대해서 들춰내고 참소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0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마귀죠 마귀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날 참소하는 자가 쫓겨나. 마귀의 특징은 참소해요. 늘 참소해요. 참소. 지나온 거 끄집어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를 찬양하고 고백해두고 신앙 고백해두고 착 막이 하지마! 이거 뭐하려고 자꾸 딴 거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는 건 성경 학자로 구원시키는 거 아니야. 구원받으라고. 그리고 이 구원 소식 전하라고. 구원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는요 인간이 행복하는 걸 아주 싫어해요. 인간을 행복한 걸 싫어해요. 마귀는 그게 어디 나왔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요. 인간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잘 들어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신 여러분 마귀를 보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마귀는 세상의 신이라고 말씀해요. 세상의 신. 세상의 신은 뭐? 세상을 주물럭주물럭 해요. 이렇게 은혜 못 받고 말씀 못 뽑자면 이 손에서 노는 거예요. 그냥. 노는 거예요. 혼미하게 만들어요. 혼미.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구분을 못 해. 혼미가 뭔데 이제 나도. 구분을 못 해. 구분을. 어디서 사람의 말씀을 아니 엉뚱한 주워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딱 서버려야 돼. 진리에 서버려야 돼. 여러분, 이 진리에 쓴 사람들 아무리 이단이 뭐라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어. 저 잘못된 건데. 대학생들 톡톡 넘어지잖아. 신천지에 넘어져. 그들이 신앙사 잘 못한 애들이야. 못한 애들. 항상 교회 불평불만 많고.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뭔가 있는 것처럼 가니까 뭐냐. 집안도 뛰쳐나가고 막 정상적인 생활도 뛰쳐나가버린 거예요.
요즘 보니까 전남대학교 대학생들이 쓰레기를 집는 대학생 계속이 되거든. 이거 신천지 아니야? 전대 근처에 그 신천지 많거든. 왜? 이미지를 바꿔야 되거든. 그래서 대학생들 저 신천지가 아니야, 저 신천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세상 신 혼미하게 만들어, 혼미하게.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 방해. 방해를 넣는 거예요, 방해. 여러분, 복음 전하면 그런 거 쉽게 접합니다. 어떤 사람이라, 복음 전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난데없이 그날따라 전화가 막 와. 방해를 방해. 복음 들으면 사니까. 사역 들으면 본단 말이야. 몇 시에 만나요? 갈게 기다리세요? 이상해. 깜빡했어요. 깜빡했어. 다른 것은 안 깜빡했어. 깜빡했어. 방해나 방해. 이거 현장에서 자주 접해요. 이런 거. 그러니까 항상 뭐라 했냐면, 저 사역 갈 때마다 핸드폰 끄고, 앵간에서 전화도 받지 말라. 그리고 누가 오더라도 나 다음에 왔어요. 집중해야지, 집중. 그러면 왜 우리가 이처럼 예배 성공하고 왜 이처럼 복음을 강조하냐? 두 번째요, 두 번째. 속지 않게 했어, 속지. 속지 않게 했어. 여러분, 속지 않으려면 말씀이 있으면, 특별히 복음의 말씀이 있으면 속지 않아요. 복음의 말씀이 없잖아요. 속아요, 속아. 예배 한번 두고 복음 한번 안 들어보고 책임은 있고 하나님 있다고 없다. 속아버려요, 속아. 여러분, 평생을 불신자처럼 살았는데 딸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여가지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진짜 천재 중에 천재죠. 문화부 장관 했던 이어령 사무처, 그 문화부 장관이 그분이 대단하죠. 천재, 천재. 서울대 나왔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자체를 안 믿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분별력. 그 다음에 여러분, 영적 지도를 받아야 돼요. 영적 지도. 어떤 친구는 자기 마음대로 가고 뭐 어디서 뭐 공부한다 해서 마음대로 해가지고 보니까 신앙생활 좀 이상하게 나중에 보면 뭐 신천지 같은 데가 있어. 지도를 받아야 돼. 목사님 오늘 거다 어디 다니는데 누가 갔다 오는데 이런 데인데 저는 그거 원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지도를 받아야지. 자기 마음대로 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이제 이제 교회 오면 이제 좀 들어갔다는 거죠. 그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지도를 받아요. 영적 지도 누구예요? 교회와 목회자와 양육받은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아야 돼. 이런 사람을 만났어.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전 분별을 잘 못 알아서 지도 좀 해주세요. 지도를 못 받으면 안 되잖아. 근데 나도 보니까 우리 집에 지금 오는데 대문에가 가보시고 뭐 표시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신체자 대부분 그래 표시. 그러면 이제 앞에 찬양들 이제 대문에 이런 표시 있더라. 그러면 대문을 보란 말이야, 대문을. 그래가지고 자꾸 와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저런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도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병들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 병들면 안 되죠. 그런 안타까우신 분들이 있어.
특히 똑똑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선배 따라서 그 아이 가지고 몇 번 듣더만 하냐 쑥 넘어가 버려. 이게 지도를 안 받으면은 나중에는요 돌이키지를 못해요. 이거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여러분은 미래의 중직자예요. 교회를 살릴 사람인데 영적 지도를 안 받잖아요. 그 축복은 형 거리가 뭐라고 그러냐. 이게 자꾸 지도를 받아야 돼. 지도를 안 받으면 안 되지. 어떤 분이 그랬대요. 자기 몸 안에 이렇게 좀 이제 이상한 이제 뭐 현상이 나왔잖아요. 좀 약간 좀 이렇게 가위눌림 같은 거 막 귀신이 잘 보이고 그런 것도 지도받아야 돼. 이런 데 어떻게 되죠? 꼭 엉뚱한 데가 가가지고 영적 지도를 받아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믿음이 건강해져요. 영이 건강해지면 여러분 육신은 따라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미래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지도를 잘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잘해야 돼. 도단이에요, 도단이다고 꼭 그냥 엉뚱한 사람도 만나지 말고 나의 믿음을 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 응? 그런 사람들과 자꾸 연락하고 교제하고. 저도 자신도 이렇게 이제 좀 고민거리 있으면 나의 믿음을 끌어줄 사람이 있거든요. 가가지고 이 상황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조언을 해줘. 아, 그렇군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끝까지 속입니다. 왜냐면 그 자신이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면서 영광을 가로챈 거잖아요. 그게 주특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을 속이는 거야. 그러면서 인간이 아까도 말했잖아요. 행복하지 뭐. 이게 마귀 최고 전략이에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영적 생활하면 행복해져요. 응?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응?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는 아담이 퍼펙트한 인생에서 퍼펙트한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찬송이 나오죠.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찬송이 나오잖아요. 행복한 사람이 감사가 나옵니다. 아담이요, 에덴 동산에서 탁 있을 때는 찬송이 나와, 그냥. 그 막 머리가 그냥 너무 비싸요. 동물마다 이름 다 지어줘.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은 나머지 다 잘 돼. 행복하니까 막 없던 막 이 잠재된 것들이 막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은 공부도 잘해. 왜? 공부 안에서 행복할 이유를 찾거든. 응? 행복한 거야. 부탁입니다. 응? 이 행복을 빼앗기지 마세요. 행복을 빼앗기지 말아요. 응? 뭔 일에서 지켜야 돼. 말씀 붙잡으면 지킵니다. 응? 한 이야기만 맞출게요. 한나가요. 응? 자기는 불행한 여인이에요. 왜? 결혼했는데 자식을 못 낳았으니까. 근데 한나가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받잖아. 그때는 이제 성경이 없으니까 이제 말씀을 받아. 그 말씀 한나가 뭐냐? 나시인의 언약을 붙잡아. 근데 하나님이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열매를 줬어. 자식을 줬단 말이야. 근데 이 언약으로 키울 자신이 없어. 어떻게 보면 이제 배경 있잖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밀어넣는 거예요. 밀어넣어요. 하나님 언약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 성공하라고 막 근데 냄새도 막 밀어넣는 숨소리 있어. 그리고 뒤에서 기도의 배경이 부모님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우리 냄새들이 응답받죠. 증인으로 서는 거잖아요. 그런 그림을 그리세요. 예? 그리고 자꾸 우리 내면에서도 고백이요. 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우리 아멘하자. 그래가지고 그럼 이런 역사 일어날게요. 음부에 가서 또 떠나야지 뭐가 올 것이 오잖아요. 이게 고백을 안 하니까 안 떠나. 이게 뭘 직원들이 하게 돼. 이게 튀어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착 우리 신앙 고백이 돼. 응? 신앙 고백. 응? 이번 주도 그 어제 이제 정동호 목사님 그 아버지가 소천 하셔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몇 분이랑 저기 갔다 왔는데 장례식장에. 근데 여기 김희봉 목사님이라고 여기 언약의 교회에 계신 분이 그래요. 그 차 안에서 이야기했는데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어머니가 약간 치맥기가 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랬냐면 어머니 이대로만 가시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증세 딱 오면 이 더러운 마귀 새끼야. 예수 그리스도를 유명하니 결과가 떠날지어다. 근데 한 번은 막 죽을 쪽으로 가시더니 이게 뭔 소리 한다냐 하더라고요. 이 마귀 대활동을 뭐 그리스도를 유명하니 아이고 잘하신다. 어머니 잘하신다고. 일단 그런 이야기를 그 목사님 운전하시면서 이야기하시면서 야 믿음은 시키는 걸 한 사람 잘한 거예요. 이번 주도 그렇게 뭐 해볼까 해가지고 여러분이 자꾸 신앙가면 한 사람이 일주일 신앙가 잘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미션 드리는 게 미션. 응? 하여튼 모든 문제 그냥 신앙고백에 버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이번 한 주간도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고 도전하고 승리하는 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